네, 여러분, 갑분토크 새해 처음으로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제가 오늘 힐링 세션, ROS 힐링 세션 두 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두 분의 모든 관념이 뭐였냐면 사랑받고 싶은 약자의 아픈 마음을 수치주는 애고였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나 인정받고 싶다, 너한테 사랑받고 싶다 이런 분은 참 드물어요. 자기도 모르게 참죠. 수치스러워서. 약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약자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니까. 상사랑 부하 직원 있으면 누가 더 사랑받고 싶어요? 부하 직원이 사랑받고 싶어 하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약자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강자는 좋고, 약자는 나쁘다는 굳은 신념이 있어요, 에고한테는. 뭔가 이렇게 분별심이죠. 사실은 약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 강한 거야. 여러분, 아기가 자동차에 치려고 하면 어때요? 부모님 막 뛰어들죠. 그리고 그 약한 약자는 다 보호하려고 그래. 장애인. 막그 도와주려고 하죠. 막못 도와줘서 하냐. 성격이 정말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나 외면하지. 웬만한 보통 분들은 그렇게 뭔가 나보다 약하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사랑을 가져요. 원래 인간은 선한 거예요. 왜? 인간의 바탕은 본성, 본래거든. 신성이에요. 신성은 그 근원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수 있으면, 내가 즉 강자 입장에 대해서 그 약자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려는 게 본성이거든. 사랑이니까.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 인간의 선함을 믿는다면 약자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생각 안할 거야. 그런데 자라면서 약자인데 강자한테 수치당하고 자란 분들, 즉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맞았다든가, 내가 약자로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 마음을 이해 못 받고 강자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안 해주고 나를 때리고 나를 억압하고 막 이랬다든가, 굴욕적으로 했다든가, 이러면 이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랑받고 싶은 그 약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어차피 안 받아줄 거잖아, 나 수치 주고 무시할 거잖아,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버려, 그 마음이 올라오면. 그리고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어찌나 버리는지 그 마음이 아주 세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는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너무 사랑받고 싶어.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그 마음을 올라오면 다 버리고 무시하고 수치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 사랑 주고받는 걸볼때 너무 미움이 올라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부부끼리 서로 금슬이 막 좋아서 서로 뭘 먹여주고 막 이럴 때, 어머, 유난 떨어, 막 이런다든가. 아니면 커피숍에 갔더니 연인이 막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다정한 걸 보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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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스럽게 이렇게 수치를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 사랑하는 모습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전부 그거예요. 자기의 사랑받고 수치스러운 모습,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걸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기서 그 마음이 올라오면 다 버리거든. 그리고 무시하고, 수치 주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그래서 절대 자기가 인정을 안 해, 자기 마음에서. 그러다 밖에서 보면 그렇게 수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떻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가?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예쁜 모습이죠?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예쁜 모습이에요. 그쵸?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는데 시끄러,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사랑 주지, 그치?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못 받으니까 그 마음을 다 수치 주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랑받으려고 해요.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 남을 이겨먹고 남을 무시하면서 받으려고 그래. 뺏으면서 남의 걸. 자기가 사랑받고 싶단 말을 못 하니까 남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를 못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뺏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정작 표현도 못하면서 그래. 자기는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 미움을 인정해야 돼.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밖에 받을 게 없어요. 미운 짓을 하니까. 응? 옛날에 저희 엄마가 사랑받고 싶은 자기 여자를 굉장히 수치주고 미워하고 인정을 못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예전에 남자친구 사귀면 예쁘게 다른 여자들처럼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 되게 수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형! 막 이렇게 부르고, 막안 부르고 누구씨?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남자같이 굴고, 애교 떠는 거에 대해서 어우, 그거는 뭐, 지금은 물론 엄청 귀요미를 해요.
굉장히 애교를 떨고 막 이렇게 애기도 썼다가 사랑스러운 여자도 썼다가 그게 제가 여자로 태어난 이유거든. 그 마음을 써주는 게. 근데 예전엔 그게 수치스러워서 다 버렸거든요. 저희 엄마 닮아서. 근데 저희 엄마가 유독 작은 엄마를 엄청 미워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작은 엄마가 여우예요, 여우. 저희 엄마가 곰이라면. 작은 아빠가 오면 정말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눈 뜨고 못볼 지경으로. 자기 아, 막 이렇게 먹여주고. 그때 작은 엄마가 좀 이뻤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어도 그냥 저희 엄마는 몸빼바지 대충 입는데 고추장 막 묻은 거. 작은 엄마는 머리를 어떻게 스카프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메고 막 되게 애교스럽게 이렇게 하고 다니고 남편이 오면 작은 아빠 엄청 그렇게 애교를 떨고. 그러면 저희 엄마가 막 처음에 그 모습을 진짜 싫어한다고 믿었어요. 어르신 시절에. 왜냐면 엄마가 막 미워하면서 아유 저렇게 저러고 싶을까 유난을 떤다 막 이러면서 좀 미워해서 저게 미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자라고 나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 저희 엄마가 너무 질투하는 거야. 본인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 애교를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작은 엄마한테 엄마가 묻는 걸 봤어요. 애교 떠는 거에 대해서 묻더라고. 자기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작은 엄마가 형님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큰맘 먹고 저희 아빠한테 애교를 떨었어. 큰맘 먹고. 그때 몇십 년 동안 남자처럼 무뚝뚝하게 밥 드시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애교를 떨었으니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이 나왔겠어요? 아주 그 이상한 얄궂은 분위기가 흐르면서 그런 이상한 파동이 나오면서 저희 아빠가 차마 엄마 눈을 못 보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냥 온갖 용기를 내서 애교를 떨었는데 저희 아빠 아, 왜 이러니? 하던 대로 해. 막 이렇게 거부반응 보이니까 저희 엄마가 다시는 못했어. 그냥 했어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이상한 파동이 나왔느냐?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를 수치를 평생을 줬잖아요. 그 수치를 준, 수치당한 여자가 애교를 떨었으니 얼마나 수치가 나오겠어요. 온갖 수치가 다 오니 상대는 그 수치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를 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여자가 행복한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수치 주면 그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막 버리려고 그렇게 수치 주고 안 보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 한번 못해서 평생 동안 사랑 한번 못 받고 살게 돼요. 계속 미움과 남이 사랑 받으려고 이렇게 받고 예쁘게 사는 걸 보면서 맨날 자기 혼자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게 되고 사실은 질투인 거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걸 못 쓰니까. 평생 동안 진짜 사랑 한번 못 받고 사랑 표현 한번 못 하고 여자 남자를 못 살게 됩니다. 날마다 괴롭지요. 그 마음을 쓰려니까 힘들고 안 쓰니까 사랑 못 받아서 힘들고 인정해야 돼요.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 그 마음을 왜 인정 못 하느냐? 너무 아파서. 왜? 수치당했거든. 사랑받고 싶어서 나는 사랑 표현했는데 수치가 뭐죠? 공격당한 거죠. 상대가 나를 공격해 버렸으니 얼마나 놀라고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민망하잖아. 그렇게 나는 사랑받고 싶다고 했는데 상대가 확 나를 공격했으니까. 굉장히 그런 나, 상처받은 나를 보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걸 보는 나를 두려움. 수치당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당한 나를 보는 두려움. 약자로서 수치당해서, 공격당해서 너무 아프고 두려운 마음. 아픔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충분히 인정하고, 느끼고, 청산한 다음에 그걸 써야 돼요. 그리고 무언이 무언이 해도 자꾸 써야 돼. 써야 돼.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아, 안 쓰면 어쩔 수 없어. 처음에 좀 수치가 올라와도 쓰다 보면 좋아져요. 쓰지 않으면 질투하고 남의 사랑을 뺏는 사람이 돼요. 자기는 사랑달라 소리 못하고 무시하면서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무시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면서 나 인정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제자 중에도 가끔 보면 그걸 못 쓰는 아기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표현합니다. 저를 무시하면서 사랑 달라고 그래요. 분명히 제가 저의 제자로 왔다는 건제 말을 들어주고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와 자기의 원하는 목표가 일치해서 온 거예요. 즉, 저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온 제자는
깨달음으로 가고 싶어서 온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깨달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알려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어줘요, 그걸. 안 들어줘. 미움으로. 열심히 이렇게 수행 오세요. 깨달으려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맛계명에도 오고 이렇게 사랑 세션에도 오고 안 와요. 수행을 안 해요. 안 하면서 깨닫고 싶대. 절대로 딴짓하면서 도로 다니고 딴짓은 다 해. 그러면서 시간과 경제적인 돈과 자기의 노력과 모든 걸다 다른 데다 쏟아부으면서 저한테는 깨닫고 싶대. 엄청 이상한 거죠?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수치줬을 때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상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왜뭘안 들었는지를 몰라. 다 들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해줘. 그럴 때 내가 네가 이걸 원했는데 안 해줬잖아. 네가 이렇게 얘기를 원했는데 안 해줬잖아. 이렇게 다 얘기하면 그제서야 조금 알아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수치 떨어. 그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고 인정 안한 사람은 그게 미움이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줬다는 게 사랑 안 받고 싶다는 얘기야. 즉 미움받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운 짓을 하게 돼요. 미운 짓은 뭐죠? 절대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면 그 말을 절대 안 들어주고 다르게 하고. 제 말을 안 들어주는데 저한테 어떻게 사랑받아요? 그런데 제 말을 안 들어주면서 나한테 사랑해달래. 해줄 수가 없죠.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죠? 근데 제자들 중에서 좀 이상한 제자들이 있어요. 저는 제자들이 저한테 저돈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저 이렇게 출세해서 지금 이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저 이렇게 명예 얻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발표한 작품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인정받으려는 제자가 가끔 있어요. 어리석죠. 저는 무엇을 볼까요? 저는 어떤 사람을 인정할까요? 사랑이 나오는 사람. 남의 마음 이해해주고 행복하게 살아서 세상에 행복을 전하는 사람, 영체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내가 행복해야 세상을 행복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그걸 가리켜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서 깊은 감동과 사랑을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 정말로 작은 거에도 기뻐하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제자가 그런 말 하면, 제가 우리 남편을 정말 미워했었는데 이제 남편과 이렇게 소통 이렇게 너무 행복해라니. 이러면 나한테 인정받으려는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우리 아기 너무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그런데 제가 언제 돈 벌으라고 한적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돈 많이 벌었다고 인정해달래. 그럼 나는 좀 이야기가 정신이 이상한가? 나는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전부고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네 마음을 인정하면 돈도 오고 사랑도 오고 명예도 오고 다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지 그건. 자기 혼자만 해. 그돈 버는 건 자기 혼자 만족해야지. 그렇죠? 나한테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아기들 가끔 있어. 특히 몸도 안 좋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공부가 안 되면 힘들어. 여러 가지 가정사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기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하니까 좀이 공부를 해서, 뭐 굶어 죽을 지경이면 돈 벌어야 되겠죠. 그치만 재산도 있고 다 있어. 공부 좀 하세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죽기 전에 사랑도 받고, 가정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그래놓고 열심히 돈 벌었다고 돈 이렇게 많이 벌고 승진했으니까 저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을 잃어요. 그게 뭐냐?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수치주고 상대의 마음을 수치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니까 상대 마음도 수치주는 거지. 제가 얘기한 거내 마음을 전했어. 내 제자라면 이렇게 해줄래요? 이렇게 했어. 못 지킬 수 있죠. 그러면 인정받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그걸 못 지켰으니까. 내가 인정해주는 제자는 그런 제자인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만 인정해요. 마음을 쓸수 있을 때 멋진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뜨거운 사랑이 훅 나올 때. 어떤 현실적인 막 그런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 이거를 확 표현할 수 있을 때. 내 지위에 상관없이 내 사랑을 그냥 낮은 자세로 확 꺾으면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아름답고 인정하지요.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럼 돈 많이 번 건? 부인한테 인정받고? 아니면 남편한테 인정받고?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돈을 좋아하고 돈으로 평가하는 아기들한테 인정받으세요. 권력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평가하지 않죠. 아름다운 마음을 볼때 해령만은 행복한데.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쵸? 그게 뭐냐? 상대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거야. 상대가 하는 말이 안 들려. 그냥 내 마음만 들려. 그리고 내가 우리 제자 아기들한테도 해달라고 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심지어 여기 마스터 아기들, 일하는 아기들한테조차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라. No! 절대 안 그래요. 모든 게 사랑으로 하면 다 들어온다. 돈도 들어오고, 사랑도 들어오고, 세상도 행복하게 하고, 너도 행복해진다. 오직 네 아픈 마음을 봐라. 상대의 아픈 마음만 봐라. 그리고 상대가 사랑받고 싶어 할때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내가 기꺼이 상대한테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 마음을 전해라. 그러면 딴 거는 다 영채님이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 아기들이 요새 영채 스튜디오 건립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 걱정하지 마라. 영채님이 채워주고, 혜령 엄마한테는 마이너스 도생했다. 이렇게 장난치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오직 아픈 마음 보고, 상대의 마음 이해해주고, 아픔 이해해주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상대 마음 서운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도 내 아픈 마음, 내 상처 보이고, 또 나도 낮은 자세로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거 표현해라. 교만함 꺾고, 이것만 요구하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 제자 아기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돈 벌고 이러라고 그랬어. 근데 막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기 마음 다 버리고, 그리고 인정해달라고 그래요. 인정 못합니다. 상대 마음 다 버리고 자기 원하는 거 찾아간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 한번 못 받고 살다 죽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 안한 사람은 상대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 서운하게 하고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마음 한 자락 버려서 서운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주겠어요?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 못 받는 애고가 그거야. 애쓰는 건 뭐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막 달려라 달려하면서 애쓰는 거야. 상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데. 부인은 나랑 한번 휴일에 같이 놀아주고 이걸 원하는데 남편은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돈을 계속 갖다줘. 아니 이거 필요 없어 하는데 돈을 계속 갖다줘. 또는 부인이 돈을 벌어오라는데 집에서 계속 놀면서 너 나랑 놀고 싶지.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라고. 근데 상대가 원하는 걸안 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나 인정해. 계속하고 있으니 한 번도 사랑 한번못 받고 죽는 거죠.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기들은 절대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표현을 못 해요. 그 마음이 너무 수치당해서 자기 마음을 다 수치줘서 버렸잖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러니까 다 수치당해서 버림받은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워. 그걸 보는 게 아픈 마음 보는 게.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진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훅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우니까 무시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사랑받고 싶었냐면 상대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무시하면서 나 인정해. 이렇게 위에서 받으려고. 위에 딱 올라. 나 인정해.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인정받아요? 인정받지 못하지.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분이 오셔서 상사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이분을 보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수치줘서 인정을 안 해요. 꺾질 않는 애고야. 그래서 상사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일한대요. 그리고 말하는 거 들으니까 브리핑을 촥 하고 나 이렇게 잘하지요? 막 자랑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잘하지요? 이렇게 유능해요? 촥한 다음에 자, 나는 S대 나왔어요. 나는 박사예요. 이렇게 잘하지요? 그러면 자기보다 좀 학벌이 떨어지는 상사가 있는 분은 그 상사가 이쁘게 보일까? 이 아기가? 자기 자랑을 잔뜩 해서 잘난 척을 한 다음에 남을 무시하고 나 인정해봐. 위에서. 누가 인정해줍니까? 딸마다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고 밑보이는 거예요.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어떤 아기가 이쁘죠? 나 사랑해주세요. 당신같이 훌륭한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해, 인정해주는데. 그런 마음 하나도 표현 안 해주고 오만하게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우쭐우쭐 하면서 나 인정해. 이럴 때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참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약자라고 생각해서 그걸 못 꼽는 거야. 약자가 그렇게 이쁜 건데.
여러분들이 왜 가끔 해런엄마 보면 해런엄마 목숨 바쳐 지켜줄게요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목숨 바쳐 지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강자 마음이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해런엄마 보면 올라올까요? 해런엄마는 자기의 아주아주 약한 약자 마음을 다 인정한 거거든요. 제 약자를 인정했어요. 아주아주 아주 약하고 그런 마음을. 저를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죠. 되게 보호받고 싶고 강해 보이니까 어떨 때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약하고 애기 같으니까 꼭 지켜주고 싶고. 그죠? 그게 사랑받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응? 지영리도 아기 오늘 힐링 세션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 아기가 그렇게 약자의 수치를 인정을 안 해. 너무 약하다고 강해지려고 해. 남편도 그 아기를 무서워. 그래서 행복하니 아가야?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행복하니? 남편이 너를 보고 무서워하고 너를 지켜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보호 본능을 못 일으키는 여자가 행복하니? 그렇게 강해서 남편 지배해서 그게 진짜 강자가 우월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물었죠. 해란마 보면 어때? 그랬더니 지켜주고 싶다고. 본인이 강자의 우월이로. 하지만 제가 훨씬 강자인 거예요. 왜? 나는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다 지켜주려고 할 거거든. 그게 우월이지. 근데 너는 너무 강자라서 아무도 널 지켜줄 사람이 없어. 네가 힘들 때. 그럼 어떡할래? 이래. 약자를 인정해야 진짜 강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기가 약자지만 얼마나 강자예요? 아, 아기를 갖다가 막 누가 때리거나 그러면 얼마나 분노해, 사람들이. 약자를 공격한다고. 그러면 정작 자기는 약자 인정하네. 약자를 인정해서 보호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잖아. 지켜주고 싶은 마음 딱 느끼게 해주니 상대가 우월감을 느끼니까 얼마나 나랑 친하고 싶겠어. 여러분이 항상 어떤 사람 보면서 열등감만 느껴. 저 사람 너무 강하고 완벽해. 그래서 항상 가면은 막 찌질한 열등감 올라오고, 어? 나는 못났습니다. 맨날 이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우월해 보이지만 또한 내가 뭔가 지켜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귀엽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이래야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존재, 제일 강한 존재는 누군 줄 아세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을 수 있으려면 약자, 강자 다 인정해야 돼. 약자만 있어도 사랑 못 받아. 짐덩어리니까 약자만 있으면 계속 의존하고 나 아무것도 못해 하면 얼마나 힘들어. 강할 때는 딱 강자 써주고 책임질 거 지고 이렇게 딱 해주고 약자 쓸 때는 또 약자를 쓸줄 알아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강자, 약자를 다 쓰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의지도 할수 있고 이런 사람이 진짜 강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은 어리석은 에고는 그냥 강해진다고. 한 100명 중에 99명은 강자만 써서 사랑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랑 한번 못 받는 거야. 특히 여자가 그럴 때는 사랑을 더못 받지요. 여자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연약함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니까. 그걸 써주면 훨씬 사랑받아요. 물론 여자가 강자로 써도 사랑받죠. 저는 강자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6대 4로 해란마는 6이 강자, 4가 약자예요. 남성성인 강자를 더 많이 쓰는데 그래도 약자를 써요. 여자니까. 그럴 때 사랑스러움이 나오고 매력이 있죠. 남자도 너무 강자만 쓰는 남자 매력이 없어. 모성애를 좀 자극해야 될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슬픈 듯한 뭔가 이렇게 그게 내가 좀 보호해야 될것 같은, 뭐, 이런 약함이 강한 남자일수록 그게 있어요. 강한 남자일수록 그 약자가 살짝 보일 때 굉장히 매력 있잖아. 어? 모성애가 자극되고. 근데 그냥 강하기만 해. 그냥 바늘로도 안 들어가. 매력 없어요. 냉혈한 갖고 그러면. 그리고 약하기만 해. 그냥 찌질해 보이지.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인 거야. 써줘야 되는 거죠. 강자약자를. 그게 진정한 강자인데. 그걸 안 써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 약한 마음이라고 다 버려서. 그래서 이상하게 사랑받으려고 수치 떨면서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뺏으려고 하니까 그런 아기들은 꼭 나한테 나 사랑받고 싶어요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남 흉보는 거로 시작해. 누가는 잘못 남을 무시하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알고 그렇게 미움을 쓰고 이간질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몰라 하는 줄도 내가 이렇게 듣다 보면 알고 하는 게 아니야. 무의식 속에 그 빙이라고 하지요. 완전히 수치당한 빙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수치당했어. 사랑받고 싶은 남자가 수치당해서. 그럴 때 그래요. 온갖 찌질하고 열등한 모습은 다 보여. 그러면서 사랑받고 싶은 내가 수치스럽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수치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마음이지.
그걸 인정 못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남을 무시하면서 이간질하면서 쓰는 마음. 그리고 막 우쭈루쭈라면서 나 인정하세요 하고 윗사람한테 잘난 척하면서 자기 인정하라고. 윗사람 위에 있어 아예 그냥. 어떤 아기는 영체 위에 있어. 영체 위에. 제가 그래서 백마병이라고 그랬어 아예 그냥. 응? 영체의 사랑을 받으려고 보는데 백마가 왕좌를 다 보잖아요. 사람들에서 박수 치는데 백마는 자기 보는 줄 알고 우쭈루쭈한다고. 영체를 전하는 자기를 보는 줄 안다 이거예요. 영체님을 보는데 사람들은 그 영체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백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 자기만 몰라 그 수치를. 수치를 떨으면서 사랑받겠다고. 그런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온갖 수치를 떨고 자기의 그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은 자기는 뭐안 보여요. 제3자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는 거죠.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 약자의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그래서 강제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수치를 떨면서 사랑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사랑받을 때 아구 이뻐라. 네가 사랑받으니까 좋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을 줬어. 어떤 아기를. 그러면 아구 헤라 엄마가 너 사랑줘서 이쁘다 우리 애기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질투해. 질투하면서 능력을 폄하하면서 깎아내려. 너 이런 것도 못하는데 얘. 헤라 엄마 얘는 이런 것도 못하는데 난 이런 거 잘해요. 이런 식으로. 차마 자기 입으로는 얘기 못하고 들으라고. 아 그게 빵살이죠. 그런 식으로 사랑받으려고 이상한 짓을 해서 그 이상한 짓이 수치스러운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귀여운 마음이고 그 마음을 버리고 수치줘서 그렇게 이상하게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맨날 미움받는 거야. 그래서 미움받는 걸 모르고 내가 왜 미움받는지도 모르고 아, 나는 왜 미움만 받을까? 세상을 한탄하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느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바보가 아니에요. 내면에 신성이 있죠? 다 알아요. 응? 그 미운 짓을 할 때는 영체님이 돌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냥 미움의 애고가 남 사랑받는 꼴을 못 봐.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표현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자기는 못하고 남을 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고 뺏으려고 하고. 막상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는 못해. 그러면서 그냥 알아줬으면 어떻게 알아줍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박수치고 자기 인생 안살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다 자기 인생 살아. 여러분 쳐다보고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 박수 쳐줄 사람 없어. 그래서 사랑은 자기가 자기한테 받는 거야. 셀프로 받아야 돼, 각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서 그래서 받는 거지. 자기는 아무 표현 안 하는데 남들이 자기를 잘 관찰했다가 사랑 주고. 여러분은 남 관찰했다 그거 합니까? 다 자기 인생이 바빠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제자 아기 하나가 와서 저 여기 얼굴 마사지 해줬잖아요. 얼굴 경락 마사지. 근데 그 아기가 사실은 꼬맹이 때 저한테 와서 수행했잖아. 근데 자기가 그걸 배웠어. 그래서 원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헤라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헤라 엄마 내가 해주고 싶어. 사랑이잖아요. 해주고 싶어. 그래서 세상에 맡겨명이 왔는데 밤에 저녁에 해주겠대. 프로그램 끝나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 마음 공부하는 사이에 뭐 그렇게 이뻐지고 싶겠어. 이런데 막 기미끼고 점하한 것도 잘안 빼는데 관심 없어요. 머리가 이렇게 빈약해도 사실은 관절이 원하면 나겠지. 제가 도인이니까.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 또 이게 숱이 많으면 이거 추단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간절해야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아요. 영채님께. 그냥 이대로 만족하거든. 근데 왜 받았느냐? 그 아기 너무 예쁜 거야.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데 그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진 걸 줄게요. 이거잖아요. 줘서 사랑받겠습니다. 이거죠. 주지 않고 어떻게 사랑받아. 이렇게 줄게요. 하는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아기를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한테 받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이렇게 하면서 그막오 하세요. 그리고 저희 막 누르면서 오 하면 아프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어찌나 귀여운지 아구 잘하네 우리 아기. 그리고 그 다음날 한번더 받고 이제 동영상도 올려줬잖아. 그러면 그 아기는 너무 행복해. 인정받아서 사랑받아서 자기가 사랑을 나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하니까 제가 그걸 받아서 인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니 그 아기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사랑 줄게 이리 와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못 받을 땐 이유가 있는 걸 알아야 돼. 두려워서 못했다고 하는 아기들이 있어. 그래야 되는데 차마 두려워서. 그래서 사랑받을 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두려움까지 어떻게 해줄 수 없죠? 자기가 그 두려움을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고 기꺼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써야 돼. 그 두려움이 바로 미움이야. 사랑받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랑받는 게 두려운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랑 못 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누구든지 그 두려움이 있어.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이 가짜라는 걸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날 잘 관찰했다 이렇게 해줘. 가끔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절대 사랑 못 받죠. 사랑은 자기가 표현해서 자기가 받는 거야. 자기 우주에서. 남들은 누구도 그걸 해주지 않아. 그리고 그거를 표현할 때 여러분 잘 표현해야 돼요. 상대가 원하는 거를 주면서 인정해달라고 해야지. 상대가 떡을 원하는데 돌멩이 주면서 인정해달라고 하거나 상대가 빵을 원하는데 케첩을 주면서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인정받기를 원할 때 그거를 좋아하는 상대한테 예를 들어 내가 예쁜 시계를 찼어. 그럼 그 시계를 좋아하는 그 공감대가 있는 아기들한테 뭐 한다든가. 그렇죠? 헤라 엄마한테는 마음을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 예쁜 마음을 딱 쓰면서 그리고 자기 영체에 체험단 같은 거 올리고 영체로 사랑받은 이런 걸 딱 올리면서 인정받고 싶어요. 엄마. 헤라 엄마가 막 확 해주죠. 하지만 물론 돈 못 벌고 뭐 명예 없고 권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부해야 될 아기가 그거 안 하면서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 쫓아다니는 건 좋은 모습,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못 보고 괴로움에 찌든 얼굴로 얼굴이 시커매갖고 병 걸리고 가정사도 힘들고 한데 딴 데 매달리고 다니는 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자기 뜻대로 계속 돈과 돈을 물어오면서 나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헤라 엄마를 따르는 제자는 헤라 엄마의 뜻과 일치할 때, 즉 마음을 오직 마음만 보고 아픈 마음 인정하고 사랑으로 소통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게 가장 인정받는 길이고 알고 보면 헤라 엄마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해요. 사랑을 원할 뿐이야.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동영상 올라갔죠. 심우식 동영상.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시상식에 보다 아름다워요. 뭐 몇백억 스톱옵션 주는 저기 대기업의 시상식. CEO 막 나와갖고 막 사장, 부장 막 쫙 나와서 막 줄 때 어허하고 막 자기들은 되게 그게 행복하고 막 그 우월감 느끼면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받겠지만 아무도 그걸 보면서 박수치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거든요. 왜? 그거는 자기 혼자 자아도취야. 온 세상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남을 이겨먹고 우월이로 돈 벌고 하는 거 보면서 그거를 박수칠 사람 없거든.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혼자 나 잘났구나 이럴 뿐이지 남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죠. 하지만 여기 영채마을 시상식에서는 감동이 있죠. 막 울고 웃고 행복해. 그걸 보는 자체가 이미 그렇게 하는 자체가 내 행복을 막 이렇게 뽑는 자체가 상대를 행복하게. 그걸 보는 순간 이미 상 받은 것 같고 되게 행복해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그걸 원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원하죠. 자기 혼자만의 뺏는 행복. 남들을 제치고 이겼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그걸 보아줄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자기만의 관심이지. 남들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그게 우리 모두 행복이 되도록 전환이 돼야 돼요. 사실은 BTS나 그런 아기들도 왜 그렇게 유명하느냐. 그들만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다 같이 행복하잖아. 그들을 보고 있으면. 자기들도 행복하지만 그걸 보는 남들이 행복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버 중에 인기 유튜버는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행복하고 만족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남한테 행복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셔도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하려면 첫째, 자기가 엄청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남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애고가 우쭐거리면서
그걸 하고 자기 기준에 아돈 벌면 인정받을 거야, 권력 얻으면 인정받을 거야, 명예 가지면 인정받을 거야 해서 그거를 얻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정해달라고 아무리 한들 사람들은 그 돈은 네가 가질 거잖아, 그 명예 네 거잖아. 그렇잖아요. 돈 벌어서 자기가 갖고 명예도 자기가 갖는데 왜 남이 그걸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 안 해줘요. 하지만 사랑, 행복해요. 난 너무 행복해 할때그 사랑 바이러스, 행복은 그 영체 사랑은 전달이 되거든. 그걸 보는 사람 너무 행복해. 남이 기뻐하고 행복한 걸볼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때 같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때 우리 민족 다 같이 행복하잖아. 그걸 보면서 막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그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들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 시대 때 판검사나 어떤 권력, 그건 자기가 갖는 거지. 돈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업이 인기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 축구 스타 뭐다 같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도인. 도인은 그냥 가슴에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 마스터 아기들 그 시상식 때 보세요. 뿜뿜 막 쓰잖아. 애기같이 쓰잖아. 마흔이 넘었는데도 막 얼마나 행복해. 어느 시상식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 기쁨을. 돈도 뭐 많이도 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행복. 그게 능력이에요. 별거 아닌 거에도 엄청 행복할 수 있는 힘. 그게 타인도 행복하게 하는 거야. 도인의 시대예요. 연예인은 가고 도인이 올 거야. 진짜 행복한. 연예인은 행복한 포장지였다면. 마음을 알고 도인이 될수록 진짜 행복을 알거든. 그럴 때는 막 사랑이 푹 나가요. 그걸 보는 사람이 다 행복해. 그럼 보게 되죠? 집중하게 돼, 그 사람의 삶을. 왜?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사람을 왜 집중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나오지 않아. 두려움과 수치와 미움만 나오는데 누가 집중해주고 인정하겠습니까? 무조건 애쓰면서 나 인정해달라고 할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받고 싶은 약자의 아픈 마음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애만 쓰고 사랑 한번 못 받고 죽게 돼요. 아무도 내 삶에 관심을 안 갖게 돼. 좋아하질 않아, 나를. 왜? 재미가 없거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자기 혼자 인정해달라고 애만 쓰거든. 나는 하나도 행복 안 해, 보면. 사랑은 안 나와갖고. 오만하게 남을 무시하면서 사랑받겠다고 하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분은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 인정하고 애기처럼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끼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 가장 멋지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기가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하는 모습이고, 타인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타인이 몸으로 배우죠. 이렇게 살아라 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입으로 많이 가르쳤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 삶을 보여주고 브이로그를 통해서 저와 마스터 아기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거야. 별거 아닌 거예요. 엄청 기뻐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행복하게 보여줘요. 그것도 감동하면서, 아, 저거를 저렇게 행복할 수 있나 하면서 그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배워요. 브이로그가 엄청난 가르침인 거야.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은 누구만 줄수 있느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약자 아픈 마음을 인정해서 기꺼이 쓸수 있는 사람, 상대에게. 그런 사람만이 영체가 돌고, 영체의 사랑이 돌고, 자기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월이로 강자를 쓰면서 남 무시하면서 나 인정해 이런 사람일수록 버림받고 물질주의 시대의 구시대의 잔재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받고 싶은 약자의 아픈 마음 인정하고,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애정결핍의 아픈 마음을 호,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요거 많이 들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쓰면서 정말 정말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